자, 아까 활동전이 이제 얘기할 차례입니다. 활동전이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이제 가까이 그린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볼 거예요. 아까 활동전이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다. 신호처리와 관련해서 활동전이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다. 축삭과 축삭 종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세포체와 가지돌개에서는 활동전이 아닌가 안 일어나요. 근데 어쨌든 가지돌과 세포체에서도 신호는 뭐 받아야 되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축삭에서 일어나는 활동전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그림 스토리는 이제 다 활동전이 죄송해요. 축삭과 축삭 종말까지 S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거. 요게 지금 세포막이에요. 저는 아까 그림 그릴 때 이제 세포막을 선으로 표현했지만 여기 이제 세포막을 확대가 세포막이 이제 두께가 이렇게 있어. 지금 세포막이만큼.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세포막. 여기도 마찬가지 세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랏빛으로 보이는 게 세포 바깥, 세포 외고. 여기가 세포 외, 예. 그리고 이 스킨 컬러처럼 보이는데 저한테는 피부색처럼 보이는 이게 세포 내예요. 예. 이게 안쪽. 예. 한자로 썼다 한글로 썼다 뭐지 마음대로 내요 제가. 예. 이건 바깥이고 이건 안에요. 이해하셨죠? 이건 세포 바깥 세포 안에요. 그런데 이제 안정전이가 아니라 활동전이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면 이 세포막에 나트륨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턱턱턱턱 박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분홍빛,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게 지금 나트륨 이온이, 밖에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단백질인데, 요 녀석 이름을 뭐, 나트륨 통로 이렇게 부르면 돼요. 글자가 막 날아간다. 예. 나트륨 통로예요, 이게. 예. 결국은 영어로 얘기하면 나트륨 아이언 채널이죠. 아이언 이온. 예. 나트륨 이온 채널 아시죠? 우리 뭐 TV 채널 할때그 같은 채널인데. 그래서 나트륨 아이언 채널인데 뭐 결국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요 분홍빛은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나트륨 통로예요. 결국 이게 단백질로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푸른 빛으로 보이는 것은 얘는 바로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칼륨 통로예요.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륨 아이언 채널이 되겠죠. 근데 아까 칼륨은 뭐 안에 많다 그랬죠. 그리고 이 녀석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왜? 농도 그러니까 안쪽에 많으니까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칼륨은 한편으로는 안정전이 때는 안쪽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는 힘 때문에 또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해요. 지금 활동전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활동전을 얘기를 한다고 하고는 지금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안정전이 때는 칼륨은 안에 많은데 농도가 높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안쪽이 마이너스 7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는 힘 때문에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중간한 입장인데, 나트륨 이온은 밖에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근데 또 안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당기는 힘 때문에 얘는 엄청 들어오고 싶어요. 이 나트륨 이온은. 그런데 축삭에서 활동전이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은 바로 안쪽이 활동전이 시작하면은 바로 이 나트륨 통로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열려요. 열려요.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안쪽이 마이너스 70에서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자, 지금 마이너스 70이다 플러스 방향으로 변한다 할 때는 항상 뭐 바깥을 0이라고 상대적으로 0이라고 보고 안쪽이 얼만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활동 중에 시작했어, 축사겠어. 지금 여기 이제 세포체가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세포체가 여기 세포체 위치할 텐데. 자, 활동 전이가 시작했어. 너무 지저분하다. 좀 치울게요. 시작하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쪽이 점점점점 플러스예요. 플러스 올라가다가 이것이 일정값 이상이 되어지면은 거기가 이제 요 부분 약간 꺾이는 요 부분인데 여기를 역치라 그래요. 여기 영어로는 threshold 하는데 역치라 그래요. 역치에 다다르면은 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더 많이 활짝, 여기는 두 개만 그려놨지만 더 활짝 열려서 나트륨이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은 안쪽 전위값이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쪽이 뭐 바깥쪽보다 더 플러스가 되어서 여기는 플러스 35mm까지 치솟아요. 이제는 오히려 안쪽이 바깥에 비해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는 35가 될 수도 있고 37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대체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플러스까지 올라가요. 이만큼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쓰는 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딱 닫혀버려요. 여기까지 플러스 되면 안쪽이 플러스 돼도 너무 플러스가 많이 되어서 플러스 35까지 가면 이게 닫혀버려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더 이상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 그림에서는 여기 될때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칼륨은 아까 어떻다? 안쪽이 많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안쪽이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가 됐죠. 아까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플러스 35가 됐으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밀어내죠. 칼륨은 또 안에 많고 하니까 이제 칼륨이 아주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나가니까 안쪽은 점점점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원래 안정 전위값 70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는 칼륨도 마이너스 70까지 돌아오면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안정전이 70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약간 활동전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활동전이 시작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옆에서 또 이런 일이 나고 바로 옆에서 또 이런 일이 나고 바로 옆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축삭 종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활동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시작되는데 지금 여기 축삭을 단면으로 아까 이게 잘란 거 제가 여기 얘기했잖아요. 세포막. 그 바로 이 세포막 여기에. 아 제가 또 추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포막 여기에. 여기에 제가 점점점 찍어낸 이 부위에. 이 부위에 금방 말씀드린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들이 막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활동 전위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은 또 옆자리에 있는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가 금방 설명드린 그러한 일을 또 반복해서 활동 전위가 또 일어나고. 해서 지금 공유 중지하고 제가 자 이런 튜브가 돼 있는데 활동 전위가 막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막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고는 평면에서 2차원을 보여줬는데 축삭은 지금 튜브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3차원 튜브가 있다면은 금방 나트륨 칼륨 통로들이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일이 이 튜브를 따라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활동전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를 축삭 시작하는 데부터 축삭 종말까지 그 일을 반복하면서 활동 전위가 생겨났다 없었다 해서 쭉 진행되는 거. 그렇게 되면 여기 또 그림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자, 지금 여기 자 추석 켜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지금 축삭 막의 일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림 설명하기 좋도록 축삭막을 일부분 잘라낸 거예요. 이것이 바깥쪽이고 축삭 바깥쪽 즉 세포 외에 있는 부분이고 이건 축삭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여기 뚜껑처럼 생긴 이것들이 지금 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색깔로 구별이 안돼 있지만 이제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이게 세포 축삭막에 막 박혀 있는 거예요. 단백질들이.
밖에 있다가 가지 돌기로 통해서 들어온 이 신호들이 세포체에서 처리해서 충분히 크면은 이 축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위에 봤던 이 그림 위에 봤던 이 위에 그림에서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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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서 활동자가 생기고 또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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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 축사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자가 시작되면 나트륨 통에 열리면 나트륨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녀석이 쭉 올라가서 안쪽이 점점 플러스가 되죠. 왜? 아니 플러스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다가 역치에 다다르면은 여기서는 역치가 뭐 한 마이너스 50mV쯤 되는데 이것도 세포들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평균 마이너스 50mV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뭐 70이다 50이다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50mV쯤 도달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또 역치에 다달아가지고 들어오고 얘가 들어온 녀석은 또 이만큼 올라가다가 이쯤 도달하면은 이 부위에 있던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이게 또 나가니까 안쪽은 또 마이너스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이 옆에는 역치에 다다랐으니까 딱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막을 따라가면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세포막을 따라 계속 활동 전이는 재생되는 거죠. regeneration 되는 거죠. re는 다시란 뜻이고 제너 이런 뜻이 우리 자동차도 제너시스가 있고 진이라는 말도 이건 뭐 생겨난 탄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금 생겨난 데 재생되는 거죠. 이런 재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뭐 활동 전이가 일어날 때. 그리고 칼륨 이온은 안에서 밖으로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축상막을 따라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나트륨이 처음에 들어가서 안쪽이 점점 플러스 되면은 그러다가 그 값이 역치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그 정도로 플러스가 되면은 바로 옆에 그 바로 이웃한 또 나트륨 통로가 탁 열린다. 역치다라는. 그러면 그 옆 동네에서도 또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앞 동네에서는 일어났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옆 동네에서는 또 역치 일어나면 또 시작하면 또 이 동네에서는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축상을 따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돌기에서 계속 신호가 들어온다면은 한 번만 일시적으로 딱 들어오고 말면은 활동결이가 부룩부룩부룩부룩부룩 하고 끝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부룩부룩부룩부룩 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갔던 데서 또 부룩부룩부룩부룩 하고 또 안정적으로 돌아 부룩부룩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뭐 좀 이따 이제 여러분 제가 설명이 잘 안 된 부분 질문하기로 하고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역치 얘기했고요. 그리고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즉 축삭막과 축삭종말까지 그 세포막에서 이 안쪽이 바깥에 비해서 마이너스 70으로부터 더 플러스 되어가지고 숫자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50이라는 역치까지 다다르게 되면은 그 포인트 지점에서는 다시금 활동전이가 또 일어나고 또 옆 동네에서도 또 역치에 다다르면 또 포인트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즉 재생되어지는데 그때 일어날 때마다 활동전이는 모양과 이 강도, 높이와 이것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그라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해요. 한번 일어날 때는 요만큼 일어났다가 그 옆 동네 일어날 때는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옆 동네 일어날 때는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잖아. 항상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높이의 시작에서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게끔 이런 일들이 축상을 따라 계속 반복돼요. 그걸 실무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그죠? 마이너스 70 안정전위에서 일정값 역치라고 부르는 값만 다다르기만 하면은 그때 일어나는 활동전위는 이 세포체 가까운 이 부분이든 다 모양이 항상 똑같다. 그래서 일어나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 해서 all와 none, lo 해라서 실무라 해서 1 아니면 0이다 이런 뜻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활동전위는 실무율을 따라요. 여기서 실무율, 그럼 역치에 안 다다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가지 돌기에서 신호가 들어오고 했지만 세포체에서 처리해 보니까, 웬만큼 신호가 커.
그래서 옆에 축사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렸어.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쭉 올라갔는데 더 이상 신호가 없어. 그리고 여기 신호가 처리해보니까 약해. 근데 나트륨 통로가 조금 열려서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만큼은 안쪽이 플러스 됐는데 더 이상 신호가 없어. 그럼 이건 역체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끝! 피 하고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럼 여기서 활동전이가 안 일어나요. 왜? 역체에 못 다다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역체에 다다르면 요옆 동네에서 또 역체에 다다라서 일어나고 또옆 동네에서 역체에 다다라서 일어나고 옆 동네에서 다다라서. 그냥 그 우리 뭐냐 그 폭약 터트릴 때 그죠? 그 심지에 불 붙이면 한번 심지에 불이 붙으면은 하고 계속 타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역체에 다다르지 않으면은 활동전위는 안 일어나요. 역체에 다다르면 반드시 크기와 모양과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걸 실무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실무율에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1 아니면 0이에요. 우리 수업 중에도 ABCD 등급이 있는 수업이 있지만 패스 페일이라는 수업이 있죠. 패스 페일 수업이 1 아니면 0, 그 실무율 따르는 학점인 거예요. ABCD 이거는 실무율 따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활동전위, 축사계열이라는 신호 처리인 활동전위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즉 1010이죠. 꼭 컴퓨터하고 똑같죠. 컴퓨터도 1010 신호잖아요. 그죠? 그 컴퓨터도 결국은 이걸 흉내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컴퓨터가 10을 가지고 처리안을 가지고 우리 이 신경계가 어떻게 정보 처리하는지를 설명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이제 인공지능 그런 데서는 더 자세한 거는 뭐또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고 또더 자세한 건 제가 또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101010이라는 거 얘기 나와서 실무율 얘기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궁금한 점 아니면 뭐 제가 설명이 뭐 제대로 안 돼서 이해가 잘안 되는 점 얘기하시죠. 선생님, 질문인데요. 네. 여기 그림, PPT 그림에 네. 세포막 쪽에 위에 세포 외는 마이너스로 쭉 되어 있고, 네. 세포 내는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아, 예, 이 그림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바뀌고, 세 번째 그림도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똑같이 두 번째 그림이랑 똑같은데, 왜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이게 두 개가 세포 내랑 세포 외랑 바뀌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이렇게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고 가지돌기 많이 그리지 맙시다. 그림도 삐뚤빼뚤한데. 축사 종말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지금 길이 방향으로 세포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선이 지금 세포막인 거예요. 그 이게 세포 내액이고 세포 외액이에요. 그러면 세포 내는 바깥을 0으로 잡았을 때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라 그랬어요. 그걸 지금 표시하자면 이 안쪽이 지금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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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표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안쪽이 플러스가 돼 있죠. 이미 활동 전위가 여기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죠? 역치에 다다르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지금 활동 전위가 일어난다. 즉 밖에 있는 나트륨들이 그죠? 밖에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싶어 하는 데다가 안쪽이 이미 역치에 다다라서 플러스 쪽으로 변하니까 막 들어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미 나트륨 이온이 많이 들어가서 안쪽이 플러스로 변화된 상태고 그걸 옆에서 그림으로 보일 때는 이미 세포 안에 그막 전위가 이게 막 전위라 하는데 그죠? 막그 막을 기준으로 전위 차이의 값이 막 전위가 이미 플러스 30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이미 칼륨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안정전위로 돌아온 상태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마이너스 70mV 상에서 안쪽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건 다시 이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에 이제 활동전위가 또 일어나면은 또 이게 플러스 되겠지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마이너스. 자, 지금 얘기한 게 학생 질문한 그 답인가요? 아, 네. 그러면은 안정전위 때는 세포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안정전위 상태인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막전이다. 그죠? 막을 기준으로 안팎의 전기적 차이를 얘기하는 게 막전이에요. 그 중에 지금 그 신경세포 뉴런에서의 신호 처리와 관련해서 안정전이라고 학자들이 붙인 전위 값이 있고, 그리고 활동전이라고 붙인 어떤 전위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활동전이 뭐냐면은 신경세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그때 그 값이 안정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활동이란다, 안정이란다. 어쨌든 세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즉 신호 처리하지 않을 때, 레스팅 상태 때, 즉 쉬고 있을 때, 그때 값이 안정전인데,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실제 재보면은 바깥을 기준으로, 바깥의 절대값은 뭔지 몰라요.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을 재어보니까 안쪽이 70mV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마이너스 쪽으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안쪽은 안정전일 때 마이너스고, 그죠? 마이너스고 바깥쪽은 플러스인 거예요. 그걸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이 그림은 이미 안정전이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활동전이가 이게 피크까지 다다르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질문 또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도 완전종이 그림이 되는 건가요? 두 번째 그림은 지금 안정전위로 막 진행한 상태. 예, 두 번째 그림도 안정전위에 해당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요것하고 요거하고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제가 너무 많이 낙서를 해서 좀 지워야 되겠는데,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세 번째 그림은 여기죠. 그죠? 요 파란 선. 두 번째 그림은 요거죠.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해서 마이너스 된 상태랑 이 상태의 마이너스 상태랑 차이가 있다기 때문에 이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나눠놨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두 번째, 세 번째 그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칼륨이 나가다가 마이너스 70mV 안정전위까지 온다, 오더라도 이 막이 금방 탁안 닫혀가지고 계속 여전히 조금 더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70보다 좀더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요. 그런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는 걸이세 번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먼저 생략했죠. 우리한테 그뭐 고감 좀 너무 자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안쪽이 점점 플러스 돼서, 즉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좀막 들어오면서, 이 아주 순간적으로는 여기 시간 단위 보세요. 여기 1, 2, 3이 초가 아니에요. 밀리세컨드예요. 즉 1초를 1000등분 해가지고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눈 깜짝할 때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나트륨이 들어가면 곧장 올라가다 역치에 다다르면 그냥 피크를 찍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칼륨도, 그죠? 여기 해봐요. 지금 여기 시작해서 피크까지 가는데 이거 얼마 걸려요? 3ms예요. 1000분의 3초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시 칼륨이 내려오는데도 여기 보면은 한 2ms, 그죠? 한 3ms 만에 다시 칼륨 또 나가죠. 그래서 제자리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전위를 찾는데, 바로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칼륨 이 통로가 70mV 안정전위로 닫아서 이게 금방 착착 닫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조금 이렇게 열려 있어서 천천히 닫히는 바람에 그 천천히 닫히는 중에 빠져나가는 게좀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것이 70보다 약간 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것까지 이제 지금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죠. 이그뭐또 얘기 나온 게또더 이제 심화가 되는데 지금 이 나트륨이 들어가는 이 통로는 칼륨 통로는 천천히 닫히고 천천히 열리지만 이 나트륨 통로는 팍 열렸다 팍 닫혀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는 탁탁 이렇게 닫힌 탁탁 열리고 닫힌다면은 이 칼륨 통로는 천천히 닫히고 천천히 열리고 이래 돼요. 나트륨 통로는 그죠?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열려요. 그러다가 플러스 30 가면 탁 닫혀요. 그런데 칼륨 통로는 플러스 30 되면은 씩 열려요. 그러다가 안정전이 70 되면은 씩 닫혀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70보다 더좀더 천천히 닫히는 사이에 나간 게더 많아서 약간 그러다가 다시금 나중에 확실하게 다 닫히면 안정전이 돌아오는 걸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자세하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또. 교수님, 질문 네.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두 개, 세 개도 됩니다. 이 역치랑 실무율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교수님께서 아까 실무율은 1 아니면 0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all, one, none. 예, 1, 0 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이게 뭐, 아, 죄송해요, 말 끊어서. 근데 뭐 네. 여기서 1이란 뜻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0이란 것은 사건이 없다는 뜻이지. 뭐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이제 이런 뭐 사고 하나, 0은 내가 다 먹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숫자라는 의미라보다는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1, 사건이 없는 것을 0 그런 의미로 1, 0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숫자가 여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제로 여기서 변하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고 칼륨 이온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재어 보면은 마이너스 70 되었다, 35가 되었다, 뭐 역체 이러면 마이너스 50이 되었다, 아니면 피크를 찍으면 35가 되었다, 뭐 마이너스 다시 80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70이다 이런 전위 차이가 변화가 있는 거지. 거기서는 1이란 숫자, 0이란 숫자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0은 사건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제가 all 난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네. 신호가 약하면 그 네. 역치까지 도달하지 않고 그걸 0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역치에 네, 도달하지 그럼. 못하면 없던 일로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만약에 그럼 0이 되면 네. 그, 여기 뭐지? 이 그래프 상에서 이 역치를 못 넘기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여기까지 못 가는 거고 그 옆에 네. 있는 다른 튜브들도 그러면 활동 전이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는 그 말씀 그렇죠. 맞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지점에서 역치에 이르기만 하면은 활동 전이가 일어나겠죠? 한번 이 지점에서 역치에서 활동이 전이가 일어나면은 여기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 전이 일어나는 중에 이옆 지점은 당연히 역치에 다다르니까. 그럼 또이 녀석이 이렇게 활동 전이 일어날 때또옆 지점은 또 당연히 역치에 다다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포체에서 축사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역치만 다다르면은 다른 지점은 역치가 다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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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이 여기에서 일어나다가 중간에 활동 전이가 갑자기 역치에 못 다다라서 이후로는 활동 전이 아니라는 이런 일은 이 축사기 고장 나거나 무너지거나 병이 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활동 전이는 여기에서 한번 일어나면 여기까지 정상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양과 크기와 그 시간 경과가 동일하게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예, 반드시 일어나요. 만약에 얘기했던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 중간에 축삭 중간에 뭔가 구조적으로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까지 활동 전이가 일어났다가 여기서 끝날 수 있죠. 그럼 이 세포는 정상적으로 다음 세포로 신호를 못 넘겨주게 되죠. 그것이 아닌 이상 세포체에서 시작하는 축삭이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당연히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바로 옆 지점에서도 당연히 역치에 다다라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또그 옆에도 활동 전이가 역치에 다다라서 활동 전이가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네네네. 하세요. 그 축삭에서 축삭 종말까지 활동 전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부분에서 활동 전이가 끝나면 네. 얘가 안정 전이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그 다른 그 끝까지 활동 전이가 계속 되는 동안?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활동 전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쭉쭉쭉쭉 그리는 반복돼서 활동 전이 일어나면 얘는 이제 안정전이 이 그림처럼 이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태로 안정전이 돌아갈 텐데 이게 활동전이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신호가 들어와서 처리된다면 한번쫙 일어나고 끝 이렇게 될 텐데 만약 이 신호가 계속 그죠?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여기는 쭉 가고 안정전이 돌아가자마자 다시금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겠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한 그 자체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지돌기를 통해서 또 신호가 연이 온다면은, 그 안정전이로 돌아간 그 부분은 다시금 활동전을 시작했죠. 그래서 신호가 한 판만 오고, 말 그대로 한 판만 오고 만다 하면은 금방 질문한 것처럼 한 판만 일어나고,
이미 활동 전이 일어나면 그 부분은 안정적이 돌아가서 레스팅 상태 쉬고 있겠죠. 그런데 다시 돌격해서 계속 또 야야야 신호 보내라 신호 보내라 신호 보내라 하면은 얘는 또 활동 전이를 일으키겠죠. 그런데 그게 또 뭐 신호가 계속 온다고 해서 무한히 일어나진 않아요. 세포도 하나의 생명 있는 유기체인데 얘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죠 뭐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과하게 세포가 활성화되면 이 세포가 뭐 전문적인 용어 톡시케이션 얘기하는데 세포가 망가지고 죽게 되고 그것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과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뒤에 가서 할 텐데 바로 뇌전증. 뇌전증 들어봤어요? 요즘은 뇌전증이 아니라 예전 간질이죠. 그 간질의 원인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럼 왜 세포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계속 활동을 일으키느냐? 그건 또 더 미시적으로 그 어떤 그런 미케니컬한 그런 기재가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활동전이 수준에서 뇌전증과 다시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뇌전증은 뇌 특정 부위나 아니면 뭐 다발적으로 여러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전이가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일어날 때 그것이 이제 뇌전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전이 안 일어날 수 있으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는 안 될 때는 그 뇌 수술, 신경외과 수술을 하기도 하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예, 질문 드리는 예, 건데요. 예, 예. 역치에 다다르면 나트륨 통로가 활짝 열려서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트륨 통로가 더 활짝 열리는 건지 아니면 나트륨 통로가 더 많이 개수가 더 많이 열리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개수가 많아져요. 개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올라갈 때는 개수도 예 개수가 많이 열리는 거죠. 그럼 나트륨이 들어간 숫자가 많겠죠. 그리고 뭐 한 채널 안으로도 나트륨이 한 번 들어가 끝나겠어. 옆에 있는 녀석 나도 들어가고 니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겠죠. 그런데다가 또 열리는 이 통로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릴 때는 이걸 플립플랍이라고 이게 전자공학 하는 데 가면은 플립플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제 화면 보이죠? 공유 중지 안 해도 되겠죠? 화면 보입니까? 제 손짓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트륨 통로는 이렇게 열려. 탁, 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여러분 뭐 갖고 제품 중에 그런 거 없나? 한 번에 착착 제쳐지는 데가 있죠. 그런데 칼륨 통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렸다. 이런 식으로 닫혀요.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 칼륨 통로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열린다면은 그죠? 아, 이걸 이제 키네딕스라는데 키네딕스가 이렇게 느리고 근데 나트륨은 탁탁탁 아이고 그런 식으로 열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트륨 채널이 탁 열리면은 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주위에 있는 마트는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역치에 다다르고 점점 이런 일이라면 옆에는 니만 열리냐 나도 열린다. 나트륨 채널이 나도 열린다 너도 열린다 나도 열린다. 그럼 막 이렇게 플립플랍으로 막 열리면 또 그 옆에 있는 밖에 있는 나트륨 통로에 니도 들어가 나도 들어가 막 들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폭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fire라 그래요. 말 그대로 폭발하듯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1000분의 3초 만에 이렇게 치솟는 거죠. 이 전위값이. 그런데 이 칼륨 통로는 나트륨에 비해서 그게 키네딕스가 좀 느려요. 그냥 질문한 얘기 맞아요. 이 나트륨 채널들이 열리는 숫자가 많아져요. 많아지고 일단 탁 열려버리면은 탁 열려버리면 막 연이어서 막 들어가죠. 한 번만 들어가고 끝나는 게 막 연이어 열려 있는 동안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열리면서 네. 활동 전이가 점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많아 그 축삭 종말 쪽으로 이렇게 열려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자 지금 금방 예 그렇게 열려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35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닫혀버리니까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중에 지금 요 밑에 그림이 될 텐데 자, 요 그림에서 금방 여기서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지금 여기 나트륨 들어가니까 활동전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중에 옆 동네는 얘의 영향으로 이미 역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치솟아서 그죠?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얘는 벌써 역치에 다다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닫혀버리면은 이 칼륨이 들어가니까 내려올 때 얘는 역치를 찍는 거죠. 아, 역치가 정점을 찍는 거죠.
그런 중에 이 옆에는 또얘 때문에 이 벌써 역치에 다다르고 내려올 때에는 또 올라가고 이런 일이 1000분의 1, 2, 3초 상에 막 일어나는 거죠. 3차원 상에서 이건 평면을 보여주면 3차원 상에서 그냥 큐브를 따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여기 지금 아, 이게 자꾸 질문을 하시고 하면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그것들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이게 한 번만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한 큐에 알 수 있는 영상을 찾으려고 찾아봤는데 제가 뭐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약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면 어떨지 몰라도 웬만큼 찾아봐도 그런 동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질문한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기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 3차원 상에서 그죠? 이게 활동적인 일어날 때 옆에는 벌써 역치에 다다르서 다다르고 얘는 정점 찍을 때 얘는 역치를 넘어가고 그리고 얘는 안정전이 돌아갈 때 얘는 정점 찍어서 다시 안정전이 돌아가려고 하고 그 옆에 동네는 또 얘 때문에 벌써 역치에 다다라서 폭발하고 이런 일이 버버버버버버버 이러면서 쫙 나가는 거. 또 질문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 세 번째 주제 마리집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어. 요거 국소마취라서 하는데 요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국소마취 해봤죠? 뭐 전 당장에 국소마취 하면은 생각나는 게 치과인데 여러분 또 이쁘게 하려고 또 이제 뭐 여기 또 이게 또 쌍꺼풀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또 그죠? 뭐 하고 하면 또 국소마취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또 찢어지거나 어디 그죠? 다쳐서 이제 치료할 때 국소마취를 할 텐데 국소마취를 왜 하죠? 뭐 왜 하긴 치료하려고 하지. 즉 통증을 줄일 없애려고 국소마취 하죠. 옛날에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그게 17세기, 18세기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치자면 뭐 한 얼마나 한 500년쯤 되나요? 지금 2020년이니까 500년도 아니네. 제가 계산 잘못했네. 지금 2020년, 20년 빼고 2000년 하면은 17세기, 16세기 한 300년 정도 때는 마취가 없어서 그냥 사람을 그냥 그 제가 하는 표현으로 생자로 그냥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마취 없이 어디 여기 그쪽 뭐 어디 그쪽 어디 뭐 손가락이라도 어디 찢어진데 그 꿰매거나 뭐 칼로 이렇게 그저 찢는다 생각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 마취제가 이제 전신 마취제가 있고 국소 마취제가 있는데 전신 마취제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얘기하려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자, 국소 마취제가 어떻게 통증을 없애냐면은 바로 국소 마취제를 이루고 있는 그 성분이 뭐 활동 전이에 관여한 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막아버려요. 국소 마취제를 이룬 성분이 지가 그죠? 이 나트륨 통로에서 들어갈 것도 아니고 나올 것도 아니면서 이 통로를 더 크니 그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나트륨 통로 이온이 못 들어가니까 칼륨 통로는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활동전이 일으키는 데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같이 어울려서 쿵짝쿵짝쿵짝 해야 이게 활동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국소마취제는 나트륨 통로를 막아서 바로 활동전이가 안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신경계를 배울 신경계는 아까 뇌하고 척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말초신경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신경은 그 기능에 따라 감각, 저 본다 아니면 맛본다, 듣는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통증, 피부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다, 몸이 아프다 이런 것들을 감각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손짓하고 말하고 눈 깜빡거리고 숨쉬고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국소마취제는 뭐? 감각 중에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을 해서 활동 전이가 못 일어나게 해가지고 바로 통증이라고 우리 부르는 그 신호를 이 뇌로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줄 모르고 국소마취제 놓고 치과에서 치료를 하는 거야. 자, 아프다라는 것도 내가 하는 하나의 경험이죠. 아프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하겠죠. 그죠?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일어나고 행동적으로도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죠. 왜? 생존하려면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행동이라는 것이 어디? 바로 이 나트륨 채널이 열리고 닫히냐 정상적으로
그래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것이 시각에서 일어나면은 본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죠? 통증과 관련된 감각에서 일어나면은 아프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입안에서 일어나면 달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청각에서 일어나면 듣는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죠? 손에서 일어나면 손짓을 하게 되고, 입에서 일어나면 말을 하게 되고, 다리에서 일어나면 달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행동과 우리 경험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바로 이 국수마 체지처럼 해서 올 때, 바로 활동전이라는 이 나트륨 통로, 이 나트륨 통로는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얘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열리고 닫힐 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반응, 아프다, 슬프다, 밝다, 어둡다, 빨주노초, 파란보, 괴롭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의 물질적인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국소마취제가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국소마취제는 뭐 어떻게 작용한다? 통증을 전달하는 감각신경세포의 축삭에서 나트륨 통로를 털커덕 막아버려가지고 활동전이가 못 일어나게끔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뭐? 경험한다, 행동한다, 그죠? 본다, 느낀다, 이런 것들에 다 그 원리를 적용해서 결국 우리의 행동과 경험이란 것이 이러한 단백질의 물질적, 이거 완전 물리학이거든요. 그냥 기계적인 현상이에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국소마취제가 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고 적용해서 일반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보는 것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하고 인체를 이해하는 것하고 사람 안에는 뭔가 뭐 천사나 악마 이런 게 있어서 우리를 그죠 나쁜 마음을 들게 하거나 그죠 뭐 행복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설명하는 접근 방식이 다르죠.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그 대상을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이 될 테고 결국 인간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지금 뒤에 얘기한 그 얘기는 국소마취제가 작용하는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인간이해까지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서 본 내용들은 우리가 다룬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간 이해를 하고 인체 우리 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전달했는데 제가 지금 국소마취제 얘기를 하면서 뒤에 한 얘기는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갖고 있는 시그니피커스예요. 이러한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끝 시간 얘기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역칙을 했더니 실무율이 어떠니 이런 걸 또 알아야겠지만 그걸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시그니피컨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결국은 대상 우리 같은 게 지금 인간일 텐데 인간에 대한 보는 눈, 설명 방식,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네. 네, 뭐 마쳐야겠습니다.